주기도문 강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송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르면서 우리 이 선물을 함께 나누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찬미의 형식으로 된 송영입니다. 이 부분은 오래된 고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도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 난해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강 알기로는 주기도문이 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사용되면서 회중과 제창을 위하여, 그리고 찬미하기 위하여 덧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 본문에 없는 말입니다. 사도가 성도를 향하여 축도하는 것은 어떻게 축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노라. 이것은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축도한 것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찬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많은 분들이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표현으로서는 권세와 영광입니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헬라적인 표현으로서는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표현으로서는 나라와 영광입니다. 그러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 권세와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적인 표현과 헬라적인 표현을 모두 함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확장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 어디까지? 땅 위에까지.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됐고,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설립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이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도 이땅 위에도 여러분과 나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흥황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날로날로 흥황되어 나가고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봅니다.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말입니다. 대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을 성경에 없는 말이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 사본에 없는 이 부분의 말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니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나라와 권세와의 대개를 빼버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난해절에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은 대강 전체적인 줄거리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기도를 드린 것이 응답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함축하여 대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대개는 대충 이라는 대신이 빼버려야 한다고 쓴 기사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건이었습니다. 빼버려야 한다. 이 기사를 본 나는 많이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분은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으킨 파장은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대개라는 말은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유학을 하면서 박사는 되셨는지는 몰라도 헬라어 성경을 즐겨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불그스름한 이책 표지의 색깔 가진 거,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접 직역한 성경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시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 말이 제가 입에 와싹 붙지를 않아가지고 좀 더듬더듬거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말들이 좀 다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직역한 번역이라기보다 직역한 성경이기에 어떤 면에서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왕국의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이 근데 본문에 없고 이건 난해절에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차례 이것은 뭐 참고로 그냥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직역 성경에는 토라 모세 오경 이런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의 창세기 처음에 책 이름이 처음에 창세기를 처음에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출애굽기를 이름들 레위기를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를 광야에서 신명기를 말씀들 이렇게 이름들이 주어져 있음을 책 이름이 창세기를 처음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참고로 그냥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 성경을 읽어 보셨더라고 한다면
난해절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참으로 왕국과 권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이 본문에 없고 난해절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이 직역한 것처럼 참으로라고 하든지, 대개라는 말을 그대로 말하지 말든지, 정말 대학원 교수라고 하는 자가 회개망측한 소리를 한 것에 대한 좀 마음에 꺼림칙하고 떨떠라고 고약하다. 하기야 배신자는 안에서부터 배신하는 거지 밖에서 배신해 오는 건 아닙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안에서 함께하던 자가 등 돌려 나가는 것을 봅니다. 뭐 가룟유다도 그랬고 오늘날 배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배신자들 그루터기 가만 쳐다보면 안에서 집안 안에서부터 등 돌린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한 배신자는 역시 그당 속에 있던 유시민 또 누구요? 그 아이 뚱뚱한 그 양반 그 김무성 이들이 배신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한 자는 누군가니 부통령이었던 펜스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있던 자들이 배신하고 그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배신하였습니다. 외부에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배신하고 하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자들, 신실하다고 봤던 그들이 배신하였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헬라어 성경 원서경입니다. 여기에 주기도문을 따로 붙여 놨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원으로 된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읽지를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뭐 원체 좀 어려운 말이다라고 치부하고 지나가고 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헬라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만 해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맨 밑에 가서 이 말이 없습니다. 맨 밑에 13절에 있는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화살 표시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호티 소 에스톤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아우 메어스 카이 해 오스틴 에이스 토스 아우 아멘 이라고 돼요 밑에 본문이 아니고 난해절 속에 이것이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호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호티, that for 왜냐하면 인간 관계를 나타내기보다는 말하는 이의 발언의 근거에 의하여서 왜 그런 말을
하였는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수라는 말은 띤 당신의 그대들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말, 에스틴 is 뭐뭐 있기 때문입니다. 뭐뭐 있기 때문입니다. 해 바실레야, 해 바실레야. The kingdom, 나라, 해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해 바실레야, The kingdom. 카이, 그리고 and. 해 디나미스, 해 디나미스. The power,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 역시 and 와 이것과 저것을 얘기할 때 이것과 할때 카이였습니다. 그리고 해 독사 이 독사는 글로리 그해 독사 해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정된 것입니다. 정관사 아시죠? 이해 독사하게 되면 더 글로리. 그냥 독사하게 되면 글로리이지만 해 독사는 더 글로리.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이 말은 to the Ages, 영원히. 아멘. 아멘은 뭐 세계 공통어입니다. 멕시칸들은 아마 아멘. 미국에서는 에이멘, 뭐 한국에서도 아멘. 뭐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아멘은 공통이고 또 공통어가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라에 가도 할렐루야. 일본에 가면 아레루야 하는데 역시 할렐루야를 발음상 그들이 그 받침을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자를 못하고 할렐루야. 받침이 다 도망갔어요. 여하튼간에 세계 공통어입니다. 번역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호티는 영어에서 because 이고 우리나라 고유에는 대개로 큰 원칙으로 보건대의 뜻이며 현대어로는 왜 그런가 하면 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기도문의 결론 기도에서 전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의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결론어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니 사용하지 말자라고 했으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말은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난해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빼야 합니까? 붙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서는 붙여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굳이 말을 한다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여기 오기 이전까지 모든 기도 들은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감사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드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경배하려는 뜻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기도문의 결론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결과, 이 기도는 악마를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탄이 역사할 때에 주기도문을 계속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끝나면은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을 언제 그를 버리고 나가버렸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간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사탄이 괴롭히는 그 순간 주기도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이 악한 사탄을 물리쳐주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소리 질러가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기도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 가버렸는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영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이기는 첫 길입니다. 좀 전에도 어떤 분의 간증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원을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믿지 않으니 이 규기도문을 외면하겠죠. 즉, 내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이 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지 이것을 외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 주기도를 1강에서부터 쭉 여러분이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나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 저 천국에 계시지. 그러면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은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주기도는 내세를 부인하는 자는 아예 근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함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절대주의자로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하면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이러한 기도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웠고 놀라운 순간입니까? 주 기도문 강의를 맺으면서 우리는 주 기도문 교회당 방문을 하시겠습니다. 한번 주 기도문 교회 방문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를 원래는 엘리오나라 불렀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이 교회를 짓게 됩니다. 무덤 교회 어제 베들레헴 이 교회 세 교회를 짓게 됩니다. 엘리오나라는 감람나무 숲교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기 저기 반대편 동쪽으로 가면 거기 교회가 대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대단이의 숙소를 정해, 그렇죠? 누구 집에? 나씨 집에. 이름은 사로. 이름을 잘 정해요. 사로라고 하면 살잖아요. 죽으라고 하면 죽고. 앞살로고 나중에 앞살하잖아. 거기에 가서 대단이란 말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주세요. 말고는 집에서 그것도 정하고 아침에를 돌아오면 좀 시끄럽고 저걸 놓고 나오기 싫고 하면서 따뜻한 데에 좀 넘어가면 백박이를 나가는데 그리고 교회 나가면 그 주스마에 내려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는 집자 따뜻한 입성하시던 그 길이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저녁도 잡수셨어요 그러면 굳이 대단까지 안 가도 돼 아무도 그냥 잡으면 돼요 네,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거저 히브리니까. 성경에 보면 겉옷을 전장 잡으면 해남봉하고 이제 돌려야 돼. 히브리가 무엇이게? 아무 일단 없으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녁도 먹고 기도하고 놀고 이제 밤중이었는데 아니지 맞지 못하고 열심히 제자들 모였어 선생님. 요한이 제자들이 자기 제자를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주십시오 해가지고 가르쳐준 게 바로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을 찾았었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서 이 교회를 또 파테르 노스트라고 어떤 노스트라는 말은 라틴어로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좀 저 아저씨가 뭐라 그러고 하는데 거기가 저 손짓분들이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 왼쪽에는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두 나라 말을 합쳐갖고 이 칸이 큰 거가 80개 정도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에게는 작은 거 있죠? 142개국으로 142나라 말로가 기록되어 있대요. 기도문, 조기도문이에요. 우리나라 말, 아까 저분이 있더라고요. 네. 또 한 개 있어요, 저 자기가. 뭐. 네. 이건 뭐, 태별리 거고, 그건 개신교 거라나,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다음에 일본말도 있는데, 일본말은 저쪽 예배실 안쪽에 있더라고요. 나 1월달에 일본 분들 와갖고, 여기가 가봤대요. 제가 들어가서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거기 있었던 데가 한 9천 명이 모였어요.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저 밑에 굴에 들어가면, 한쪽에 국회의원 들어가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 시절에,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동료가 죽으니까 동료들을 여기다 묻었다 해가지고 물 저장 탱크였는데 무덤으로 사용된 그런 흔적이 저 안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주님 이 주기도문께 여기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오델리 공주라는 불량에서 공주가 이 땅을 사가지고 가멜 신호에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멜 신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기 되면 불렌서 깃발이 있을 거예요. 그 배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질문?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지금 교회가 되는데 원래 이 교회는 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쳤죠. 바로 돌무다운의 교회였는데 어디까지 커서 시작을 했을까요? 순간 마인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